일을 발표하기 전에 시상자 네.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상은요 실버의 TV 엄녹한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엄 회장님 무대로 모셨습니다. 야, 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어느 분이 한우를 받아가실 건지. 그래 지금 현재 나. 이 분위기가 네. 가수들 한 몇 분이 지금 아주 그냥 귀 쫑긋하고 계시고 네. 후보자들도 지금 이렇게 나와 계시잖아요. 두근반 세근반 이러실 것 같은데요. 다 후배들이고 참 동생들이고 참 동료들인데 이 중에서 네. 한 분을 뽑으려니까 좀 불안 초조 긴장입니다. 자 1위는 청희 씨가 발표해 주세요. 이번 주 네. 베스트 차트 50 1위는 1위는 김혜연 씨의 강남제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남제비 강남제비. 오늘은 강남제비가 네. 빨간 제비가 돼가지고 네. 의상도 아주 꽃다발. 네, 너무너무 이쁜 옷을 또 차려입었어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상을 해주신 엄덕한 회장님께 다시 한 번 박수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엄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 혜연 씨.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감사합니다. 뭐 한우 명품 한우 세트에다가 네, 이야. 제가 예전에 베스트 차트 50에서 1위 했을 때는 네. 트로피 몇 개 안 주셨는데 이렇게 또 수 한 마리 같이 챙겨주시니까 더 기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을 받게 되면 네. 동료 주위의 가수들이 후배들 선후배들이 한 턱을 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얘가 이제 가는 겁니다. 한 턱을 내기 한 위해서요? 턱을 내기 위해서. 한 턱 아니라 두 턱도 내야 되고 세 턱도 내야겠죠. 이야. 좋은 상을 받았는데요. 강남제비가 올해는 야. 정말 여러분들께 복을 나눠주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랫말이 너무 좋은 거야. 노랫말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더욱이나 그래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팬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착해줘야 될 것 같다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무래도 착하게 묵묵하게 열심히 좋은 일을 하면 주시더라고요. 복을. 그렇죠. 네. 하여튼 노래 한 곡을 위해서 네.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애쓰신다는 거 우리 가수들은 절대 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올해 한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앵콜곡 강남제비를 끝으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주는 청이었고요. 저는 이용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날아온다. 제비가 다시 물고 날아온다. 흥분 얼굴 이야기를 기억들 하시나. 물고 왔네. 물고 물고 왔어. 물고 왔어. 강남제비가 왔네. 물고 박씨 말고 흥부박씨 틀어라. 흥부박씨 틀어라. 제비야 강남제비야. 강남제비
제비가 다시 물고 날아온다. 행운을 부르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착하게 살란다. 착하게